감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녀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70입니다. 여기 제 집 근처고요. 여기 아주 오래된 식육점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식육점만 한 20년 정도 하시다가 30년 하셨대요. 한 30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옆에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고요. 고기는 이제 식당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식육점으로 오셔서 고기를 직접 사서 다시 식당으로 가셔서 드시면 되는 집인데 고기 상태가 아주 끝장납니다. 고기 질도 좋고 맛도 엄청 좋은 집이에요.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 67길 13에 위치해 있습니다. 짠! 정성식육식당입니다. 이 한 자리에서 30년을 하셨습니다. 식육점만. 식당 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오늘도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주차하실 공간은 따로 주차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눈치껏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목 쪽으로 5주년 행사 중이고요. 한우공 풋불 가비살 100g에 12,000원입니다 정성식육식당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고요. 폐점은 23시입니다. 그리고 둘째, 넷째 일요일은 홍무니까 참고하세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넣어? 이렇게 강아지가 막 이렇게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드시고 나가실 때 된장고기, 이제 된장찌개에 넣는 고기 있죠. 고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그냥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가격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식육점 가셔서 고기를 사오셔야 되는데 시세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변동이 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세요. 500g에 4만원. 싸네. 이야. 여기서 고기를 사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어우, 고기가 맛있게 들어 앉아있네. 어우. 우리 저걸로 먹는 특등심입니다. 비주얼 끝장나네. 에이, 고기 집에 밑반찬 조금 다 대동소이하죠. 겉절이랑 양파장, 고추, 김치전, 그리고 저게 뭐였지? 이거? 명이나물. 아, 명이나물이라고 달걀찜. 양념게장. 양념게장까지입니다. 맛있겠다. 자, 요것도 싹 한번 구워보죠. 김전이 멋지네. 아, 꿈은 소고기는 맑꿈은 제일 다 나요. 이 맑고 두껍다. 아이고야 너. 으흐. 맑고도 이쁘다. 아, 한번 짜보자.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딱 우리 스타일인데? 요런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살이야. 그리고 이 집은, 다른 데 일반적으로 식육점하고 같이 있는 데 가면은, 고기는 식육점에서 사고, 나오셔가지고, 뭐 식당 들어가면 상차림이 있는데, 여기는 상차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지금 먹어야 되지. 그래, 먹어. 거기가 아마 예술일 거다. 그냥 먹어, 안 찍고? 그냥 맹글로 먹어야지, 일단. 아, 잘 녹지? 어때?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지? 와, 진짜 맛있네.
짱이다. 와. 이번엔 성공이다. 야, 이거 쭉 잘. 그런 거 봐라. 딱 이게 오리지널 태우가. 중심에서 바로 작업해내요. 잘라주세요. 빨리빨리. 새우살 먼저 먹어볼까? 새우살을 먼저 드셔야 돼. 짠. 짠. 아, 앉아 기가 막히네. 겉이 엄청 새콤하네. 신선하고. 고추가 먹는 고기 먹는 중간에 꼭 밥 먹는 아이. 그러니까. 고기 엄청 부드럽지. 그냥 먹어. 갈비살 추가 했습니다. 갈비살도 여기 지금 4만원 돈 정도 하는데, 오, 가격 굉장히 싼 것 같아요. 상태가 갈비살 치기입니다. 아, 천천히 찍고 먹자. 이거는 재민이가 좋아하는 부위. 아, 그렇지. 냉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다. 고기가 아주 예사롭지 않다. 색깔 진짜 좋다. 나는 좀 전에 고기 이빨 먹고 밥 먹고 이빨 죄송합니다. 밥 먹고 또 냉면 또 하나 또 때리고 코스지. 코스 코스 먹어. 이거 네 건데? 그거 안, 저기 안에 안 구워? 근데 여기 숯 되게 신기해. 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없을 것 같은데. 어? 없어가지고 다시 달아야 돼,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살아나. 또 있어. 아우, 음식에 대한 매너가 있네. 음식에 대한 매너가 있네. 자, 먹는다. 우리 집에 또 특별 메뉴입니다. 여기 대구 보건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육회 비빔밥을 얼마? 8,000원?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포함이고요. 또 된장찌개까지 포함. 장난이죠, 가격. 그건 줄 쓸만 하겠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제. 된장찌개가 소고기가 들어가지고 너무 짭지 않으면서 구수한 맛이 일품이네. 된장을 다 먹으시는 것 같은데? 집된장, 된장도 집된장이신 것 같은데. 맛있죠? 우리 집은 이런 된장 안 되나? 아, 죄송합니다. 육회랑 김가루, 그리고 계란. 지단까지. 밑에 참기름도 한 바퀴. 너무 많나? 그래 하고 이제 된장을 살짝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비벼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것도 조금씩 잘라주시면 또 최고의 맛 아닙니까? 이거 못 참지도. 직접 제조해 먹는 요 맛. 요거 나중에 건져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도 맛있어. 두 개만 넣어. 두 개만 넣을 거거든. 어휴, 아까운 건데 이거를 많이 넣으면 되나. 고기 딱 그지가 또 먹으면 또 꿀맛입니다. 아주. 된장 맛있다. 된장이 맛있다. 아, 역시 된장은
쫄아야 맛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다 먹었습니다. 진짜 이 집은 오랜 장사를 오랜 그 역사만큼 고기 품질도 엄청 좋고요. 그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너무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진짜 일반 식당 가셔가지고 드실라 그러면은 특등급 새우살 포함해가지고 새우살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데 이 특등급으로만 드셔도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동네 맛집 인정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